아, 그게 내가 학교 준비물 사러 문방구를 갔는데, 문방구 가던 길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네. 아, 근데 그 문방구에는 학교 준비물도 없더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슬슬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게 됐어요. 아니요, 제가 제일 이렇게 자녀 교육에 포인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 너무나 태연하게 다 들키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아주 집안의 분위기가 은서가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지 방으로 가요. 원서 학교 갔다 와서 그럼 이렇게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 그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너희죠. 그럼 혹시 은서 양뭐 사춘기가 온거 아닙니까? 네, 조금 온거 같아요. 왔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자유를 원해, 진짜. 아, 자유를 원해.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하네요. 엄마랑 아빠가 계속 못 놀게 하니까 자유를 친구들이랑. 원한다. 저희 그냥 진짜 하루라도 그냥 죽기 전에 진짜 하루만 진짜 사춘기다. 죽기 전에 사춘기다. 마음 편히 해야지. 진짜 마음 편히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래? 친구들이랑 한번 자보고 싶고.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자봤어요. 친구 집에 와가지고 네, 진짜 한 사춘기 번도 못 왔네. 자봤어요. 내일 그 회장님이랑 그 회장님 그 임원 수련회를 가요. 그거 갖고 참으면 되냐? 훈련 받으러 아, 가. 그거 됐네. 그거 좋죠. 그 집을 나가봐야 돼. 그래야지 그 집이 또 그리운 정말 줄 내일이 알고. 정말 기대되네요. 제대로 안 되네. 임신을 훈련 받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친구들이랑 수영하고 진짜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감정이 기포도 심하네. 그죠? 어머니 참 좋아. 참 좋아 진짜. 따님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아버님은 갱년기가 찾아오고. 저희 엄마도 갱년기세요. 엄마도? 영 살았네, 영 살았네. 어떡하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은서야, 내일 수련회 가니까 집을 떠나서 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서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저 김홍수 가족에게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은서 양도 뭐 저기 피곤하면 가셔도 됩니다. 아, 여기 재밌어요. 괜찮아요. 여기 재밌대요. 네, 알겠어요. 좀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둘, 셋은 누굽니까? 자, 시우군. 아, 예, 보세요. 시우군은 하나, 둘, 셋이 왜 시우군을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들이랑 놀 때, 엄마가 정시우 빨리 와. 하나, 둘, 셋. 이러거든요. 아이고, 엄마가 왜 이렇게 시우군을 부를 때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공부하라고요. 안 오면 엄청 혼나요. 아,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한글 공부요. 한글 공부? 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노는데 조금 좀, 일단 됐고, 공부 쪽으로는 조금 좀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글을 깨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시우를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시우는 공부가 싫으니까 엄마가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뭐라고 울었지 그때 엄마한테?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 어렵지. 뭐가 어려워요 한글 중에서? 제 이름자 후때 후 후를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고 리을 한 번에 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후자를 가운데 동그라미 그렇죠. 부터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히읗자를 안 쓰고. 그렇죠. 그렇군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제 동생 시현이가 옆에 있을 때가 또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 동생 시현이가 먼저 답을 말해버려요. 아, 자기가 말하고 싶은데 동생이 먼저 말해버려요?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두 살 차이에요. 다섯 살인데 딸이라서 좀 빨라요. 오. 아들은 조금 느린데 딸은 좀 빠르잖아요. 그것도 공감돼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 딸내미가 먼저 같이 가르치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더니 나무 먼저 읽어버리고 낙타 먼저 읽어버리니까